자, 반갑습니다. 썸타락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자,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차, 가장 안 좋은 차가 어떤 차냐? 시세보다 비싼 차입니다. 예.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 종종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죠. 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모든 차가 다,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요 차종,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그 차 있잖아요. 벤츠의 S클래스인데요. 요 차량은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것보다 약 100만 원 추가해서 한 번 더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말 좋습니다. 휠 복원, 외관 상태 완벽하고요. 오일까지 싹 다 갈아난 벤츠 S클래스.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자, 중고차 검색은 썸타다.com. 자, 다들 외쳐주세요. 썸타다.com. 최근에 약간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채널에 역시 좀 이렇게 약간 이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주말에 S클래스가 세대나 이렇게 좀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청 연령대가 40대 이상 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그 감가가 많이 된 S클래스가 지금 현실적으로 구입하기 딱 좋은 금액대가 약 4-5천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잘 좋은 컨디션으로 잘 골라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모두 다 이렇게 다 판매를 이루어줘서 저도 기분 좋고 또 감사드리는 마음이어서 S클래스는 제가 확실하게 좋은 차만 데려오겠다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일단은 전국 최저가 4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S클래스, 자 최고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이제는 저희 채널의 이제 단골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S클래스. 한 번 더 준비를 했고요. 유차종은 일단 전국 최저가 약 4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S클래스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고요. 렌트나 리스 이력도 없는 이렇게 개인이 운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식 키로수 대비 컨디션 또한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외관에 이제 휠도 변경해둔 그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3년 11월 29일 14년형 모델로 준비했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16만 4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리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거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S클래스 350 블루텍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4천만 원에서 정말 조금만 더 받겠습니다. 자, 정말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 전면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S클래스는요 일단 디젤 모델로 가지고 나와봤어요. 디젤 모델에다가 롱바디 모델은 아닙니다. 숏바디 모델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너 드라이빙 좀 즐기시는데 S클래스 전세계 가장 편안한 승차감까지 원하시는 분들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좀 유가가 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름값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클래스 디젤은 조용하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 실속형, 약간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가 좀 잘 어울리는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이 휠도요 마차 휠로 좀 변경을 해놨고요. 전면부 이렇게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약간 볼 때마다 예뻐요. S클래스는 예쁘단 말보다 이제 고급스럽다고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약간 이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AMG 룩으로 이렇게 좀 레터링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전방 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측면부로 오시면 휠이 사실 350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순정휠이 사실 좀 너무 좀 노멀해요. 그래서
또 벤츠잖아요. S클래스인데 휠이 또 기본형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휠 4짝 모두 다 마차휠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AMG 전용휠로 전부 변경을 해놨고, 타이어 트레드는 전면부는 좋아요. 전면부는 50% 이상 차량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클래스를 고르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롱바디 숏바디냐, 4륜 구동이냐 1륜 구동이냐, 그리고 3000cc 탈 거냐, 4600cc 탈 거냐, 그리고 또 올라가면 이제 마이바흐가 있고, 라인업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저는 디젤 모델을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탱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뭐 롱바디 포매틱도 좋긴 하지만 그냥 내가 그냥 순수 혼자 오너 드라이빙 하실 거면은 숏바디도 충분하다,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숏바디에는 뒷좌석 모니터가 안 들어가요. 근데 요 차종은 이렇게 모니터가 좀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에도 이제 사운드, 부메스터 사운드, 열선 시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스트 도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S클래스 중에서 이 신차 출고 금액대는 약 1억 3천만 원대 출고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 감가가 9천만 원 정도 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S클래스는요, 기본 약간 엔진 내구성이 30만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뭐 10년식 S클래스도 보면 30만, 35만 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전 세계 가장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엔진의 내구성까지 또한 완벽하다 하기 때문에 사실 구입하기 굉장히 좋은 금액대가 맞죠. 네, 왜냐면 이게 뭐 거의 구입할 때 신차 할인도 없었고 1억 3천만 원인데 거의 지금 구매해서 타신다고 해도 감가가 되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는 요 차종도 이제 S500 포매틱. 이게 약간 이제 S는 이게 약간 국룰인 것 같긴 해. 뭔가 이게 여기다가 S500에 포매틱이 가야 2억이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500에다가 포매틱을 올리면 기본 차 가격이 2억이 되고 350 하면 뭐 1억 5천이나 3천이지 이러니까, 그걸로 해서 휠까지 딱 바꿔놓고 S500 룩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억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판매 금액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 전국 최저가입니다. 4,090만 원입니다. 자, S클래스에서 4천만 원대라고 일단 보시면요, 20만이 다 넘어야 돼요. 20만, 25만, 뭐. 근데, 16만입니다. 16만. 예. 앞으로 4만 킬로면 한 2, 3년도 더 타셔도 된다는 의미예요. 예.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굉장히 좋죠? 예, 트렁크 공간 굉장히 좋고, 트렁크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네요. 버튼으로, 이렇게. 자, 이어서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차량이 실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S클래스는, 실내 고급 인테리어. 이렇게만 봐도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도어 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동 시트 들어갈 거고요. 열선 통풍, 기본 적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사운드는 이제 부메스터. 윈도우 버튼 적용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제 트렁크 버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는 이제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종도 반자율 주행까지 적용되어 있고 전방 센서 버튼. 자,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벤츠에서 가장 좋은 핸들, 고급 우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핸들 부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차량에 이제 시트 보여주시면요, S클래스는 이제 사이드 쪽에 좀 까짐들이 있는데 이 차종은 전혀 없네요. 아주 깔끔하네요. 그래서 조수석도 많이 안 태우신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쿠션은 가죽 시트는 뭐 가장 좋은 재질로 사용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 보여주시면은 이제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죠.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 버튼, 각종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아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차키는 두 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에코 시스템 들어갈 거고요. 차량 리프트 기능, 주행 타입은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 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약간 S클래스 중에서 좀 실속형 가격 대비 성능을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준비했고요. 일단 가격은 전국 최저가 4천만 원대가 나올 수 있는 S클래스가 많이 없는데 16만 킬로대 4천이면은요 요거는 정말 개이득. 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벤츠의 S클래스 모델 준비했고요. 자, 준비한 판매 금액 4,090만원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네, 차량 전액 할부나 탁송거래도 가능한 모델이니까요, 그냥 참고해서 연락 주시고요. 그 밖에 중고차 상담은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